자, 어제 주말 내내 비가 왔습니다. 모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새 희망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3개월, 좀 길게는 6개월, 테넌트도 아닌 게스트가 머무르면서 일종의 작전이라고 생각할게요. 작전이 아니었다면 더 슬픈 일이 되거든요. 렌트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이빅션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3개월이 걸려서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을렀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억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, 사람은 그 사람이 일단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프로퍼리맨 입장이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, 내가 안 하면 돼, 딴 사람이 함으로써,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일단 사람들이 돈을 안 내, 이거예요. 자, 처음에 있다고 했는데 현금을 내겠다. 예, 여기서부터 어떤 그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100%라고 얘기할게요. 예, 아, 100% 아니구나. 뭐 저 좋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, 근데 좋은 친구들 좋은 결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. 그래서 절대 그 인디케이터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이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. 좋은 사람이, 나쁜 사람이 하나가 있어도 그건 그 하나가 언제 걸리냐에 따라서 그게 50%가 되고 70%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은 그 찔끔찔끔 돈을 내면서 마치 살짝 딸리지만 문제 없다 식으로 계속 안심을 시켜가고요. 그리고 나서는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,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돼요.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손님이 이제 뭐 조금씩 연장을 해서 있는데 갑자기 응답이 없고 연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당사자 집주인 분께서는 빨리 액션을 취해 본사에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액션을 바로 취했죠. 좀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어요. 어쩔 수 없이 그 본사에 얘기해서 일단 에스컬레이트 시켰고요. 그리고 나서 연락이 됐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적정하게 한 이틀 정도 체크아웃이 끝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묵었던 그 비용을 청구를 하고 나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빨리 액션이 취해져야, 만약에 그 상대편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랄까, 계기는 그런 시간들을 주면 안 돼요. 그 사람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채야만 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곤란해진다는 것을,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좀 힘들어했던 게 아니라 몇 개가 동시에 걸쳐졌어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까지. 결국은 뭐 손해보는 거는 보는 거고, 하지만 큰 손해로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됐다는 게, 마무리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반드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2024년 MBC 청룡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떠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이제 자꾸 상기되니까. 그리고 영상 편집하면서도 또 그거 막 자료 끌어다 놓고 이러면 짜증날 것 같은데, 사실 뭐 굉장히 큰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 받았어요. 그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섞인 말들을 오가야 되는데, 저는 뭐 안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할 일이 없겠다, 이것을 다짐하며 이번 2024년도 MBC 청룡에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날씨 너무 맑아요. 저는 여기 담은바에 와 있습니다. 동네 멋지죠?